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간단한 내빈 소개 후 대성장학회 오대성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 대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자는 영어학과 장현진, 상담산업심리학과 후지와라 유리, 행정학과 곽시환 김경원, 행정학과 야간 조석환, 한국언어문화학과 유지희 학생으로 총 6명이 선발되었습니다. 시상 후에는 황선조 총장의 간단한 말씀 후 전체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장학금인 만큼 장학생들이 더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.